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는 이단이나 세상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강하게 우리가 대항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 좋은 면과 나쁜 면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면이 나에게는 나쁜 면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반화시킨다든지 정당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사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 있고 또는 확실하거나 똑부러지는 성격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낫다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매사에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행동하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소심할 때, 진중할 때는 진중하고 일단 결정이 되면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심사숙고할수록 좋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많이 생각해봐라. 더 만나봐라.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결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많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 무슨 음식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 찌개를 먹을까? 뭐 갈비탕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딱 띄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싸우면은 나중에 못 먹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안 좋게 말하는 습관을 경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안 좋은 면을 먼저 발견하고 지적하는 습관을 말하는데 이런 습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저는 아닌데요.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바라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단 상대방의 약점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선악과의 영향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면은 선악과, 그래서 선이 앞에 오고 악이 뒤에 오니까 선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는 선이 없어요. 선악과는 선한 것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감정이 몽땅 차지합니다. 선악과라고 해서 선과 악이 서로 분리되어 있나?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는 바로 악감정,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먼저 가지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두 개의 과일이 있는데 하나는 모양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에도 좋고 정상적인 과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독이 들어있는데 매우 화려하고 색깔이 유난히 돋보이는 과일입니다. 이 두 과일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면 아마 십중팔구 모든 사람들이 이쁘고 화려하고 맛깔나는 과일을 택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일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화려한 독과를 사람들이 먼저 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은 이상하게 색깔이 좋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격이 싸도 투박하고 못생긴 과일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색깔도 좋고 모양도 이쁘면은 좀 비싸도 그것을 먼저 사려고 합니다.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탕물을 준다든지 맛있게 보이려고 색소를 첨가하면 사람들이 더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실상은 불량식품이 건강식품보다 더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속에 독이 들었는데 생명나무 과실보다 더 좋게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더 탐스럽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선한 것만 말하고 선한 것만 보도록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악한 것을 보고 말하도록 꼬인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당시 동방에서 온전한 자라 경건한 자라고 소문난 욥을 질투하여 허물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허물을 드러내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했던 의인이었던 욥도 사탄이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온몸을 악창으로 뒤덮게 하고 벌거벗겨버리니까 욥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탈탈 털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 고발하고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 보혈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뒤섞어서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한 척하고 뒤에서는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 때 선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가 할 때 세상적인 잣대로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어떤 그 시대의 코드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면 그게 선악과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보고 결정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을 경험하고 그 선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나쁘게 평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선과 악을 함께 맛보고 선과 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마귀의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선을 행해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쁜 짓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도 하고 자선도 베풉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기업이나 개인의 유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험담하기도 하고 약점을 부풀리기도 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중상모략합니다. 이것이 기업 간의 이제 경쟁이죠. 상대 기업의 약점을 들춰내서 공격해가지고 그 기업을 무너뜨리고 대신 M&A 합병해서 자기가 독점하는 것. 이것이 세상 기업의 형태입니다. 마귀의 선악 사용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미화하기 위해서 선, 즉 구제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악, 즉 비방 경쟁을 사용한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 세상의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직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절대 성공 못해요.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절하게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은 보통 비일비재한 일이다. 세상에서 보통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험담, 비판, 판단, 중상에 관한 문제를 세상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교회들 사이에 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험담하고 비판하고 뒷소리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마귀적인 선악 사용법이 난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것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랑이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며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내가 좀 낮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므로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반증을 하려는 시도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에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세리들. 저 세리들보다도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의 종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아주 명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는 자기들은 그렇지 않고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 창기들과 같은 무리 속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판단, 비판은 매우 일상화되어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지는 흉악한 범죄와는 매우 차별화된 고상한 죄악이다. 좀 수준이 높은 죄악이다. 죄는 죄인데 수준이 높아요. 그래도 똑같은 죄입니다. 실상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말이야.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러면서 나는 잘못된 걸 말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비난과 비판을 정당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은밀히 가려지고 숨겨진 죄악인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같지도 않아서 마음 놓고 짓는 죄가 바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는 우리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다. 재판관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다스렸어요. 사도들이나 또 세워진 집사들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회자들이나 집사들도 성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성도들을 나무라거나 판단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자들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이나 신앙으로 판단한다면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내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더 낫고 다행한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만큼 어리석고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들었어도 말하지 말고 알아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들어서 말하면 잘못하다가 비판하게 되고 내가 안다고 말하면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들었어도 말하지 말고 알아도 말하지 말라.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들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이 말은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주목해 하려는 명령으로서 우리가 영어로 come on 그러죠. come on은 자 봐라 여기 봐 이런 뜻이거든요. come on이라고 그러니까 이리 와라 하는 뜻이 아니고 주목하라 나를 좀 봐라 그렇게 하는 뜻으로 come on 그럽니다. 야고보는 누구를 향해서 자 봐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려는 도시는 아마도 그 당시의 상업과 무역의 도시인 두로, 데살로니가 에베소 지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들이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 상업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거래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꿈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유학을 보낸다고 그럽니까?
서울로, 지금 같은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서울로 학교를 보내면 유학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놈이 되려면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서울로 애들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꿈의 시장이 있습니다. 가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꿈의 시장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 꿈의 시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허영의 시장이다. 허영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물건들과 수많은 방법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상 세속의 도시에서 많은 돈을 벌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결국 왜 돈을 버느냐? 내 육신을 편안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버느냐? 보이는 거 다 사기 위해서. 왜 돈을 버느냐?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봉건 시대가 있습니다. 봉건 시대는 그 계급이 딱 나눠져 있죠. 계급이 나눠져 있어서 하인과 상류층, 양반과 하인이 있죠. 하인의 부모, 종의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종은 종입니다. 아무리 멍청하고 바보 같아도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나 하인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중인이라는 게 생겨요. 중인은 이 상업하는,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중인인데, 그런데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 이 봉건 시대에는 그런 기술자들을 하인, 아주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돈 벌고 장사하고 어떤 뭘 고치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박한 천민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하인들이나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양반을 사지요. 관직을 사지요. 돈만 있으면 다 출세하고 나도 상류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바로 성공의 무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머리를 굴리고 꾀를 부려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로 명성을 쌓고 명성으로 권력을 얻고 권력으로 세상의 집권자가 되는 것이 인간 군상들의 꿈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야고보는 야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이나 내일 뭘 하겠다는 뜻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은 하루 이틀 계획하고 준비해서 1년 동안 엄청난 부를 얻어내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내일은 아주 잔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을 인간 세상에서 사시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불태우고 인류를 구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을 자기를 연마하고 나머지 한 몇 년 동안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하루 이틀 잔머리를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1년 동안 일해서 거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이 얄팍하고 잔머리 굴리는 이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세상에서 얻어내는 부와 권력은 그렇게 심오하고 깊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뭐 주식을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뭘 하면은 뭐 대박을 치고 막 그러지요. 백종원이가 대박을 나는 뭐 가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맛깔나게 음식을 내고 잔머리를 기가 막히게 굴려서 횡재하는 것이 바로 돈 버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오하고 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얄팍한 꾀와 재주, 번개 같은 아이디어, 그리고 순간의 기회를 낚아채는 순발력과 선과 악을 기가 막히게 잘 섞어서 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력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쓰레기 같고 하찮은 것이라고 그러면은 돈을 모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쓰레기 같고 하찮고 냄새가 나도 난 돈다발 속에서 묻혀서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런 얄팍한 재주로 그러한 선과 악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부귀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찮은 것,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얻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국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 썩어져 버려요. 냄새나는 오물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적인 꾀와 재주, 아이디어, 순발력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마귀의 꾀와 재주이다. 마귀가 주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하와에게 뱀이 유혹한 그 재주와 순발력, 꾀가 바로 마귀의 계략이죠.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하여 순간적인 꾀와 재주, 아이디어, 순발력을 발휘하여 선과 악을 다룰 줄 아는 쾌락을 주겠다고 꼬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수천 년, 수만 년을 걸쳐서 부려먹고 울거먹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를 꼬셔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진탕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 뭘로 만듭니까? 이 얄팍하고 아주 하찮고 잔머리 굴리는 꾀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쾌락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꾀와 재간으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얄팍하고 잡스러운 꾀와 재주로 세상에 욕망을 얻으려는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고 야고보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준비해서 1년 동안 엄청난 재물과 쾌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들꽃과 같이 지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와 재물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은 뭐 굳이 여기 말씀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육체적인 체험으로 깨닫고자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삶은 비참합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아주 처절하게 깨달을 때는 이미 그 인생이 끝장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쌩쌩할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헛된 데에 우리의 힘과 우리 마음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슨 뭐 유행과 제목 같죠. 당신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리라.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서 이것도 저것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더욱더 큰 은혜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내 것을 채워주세요.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뱀물이라고 그랬죠. 이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짐승이에요. 그런 괴물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또 주의 뜻대로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죠. 내 욕망을 내놓고 내 것을 채워주세요.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요. 이것은 괴물의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청소부를 해도 또는 국회의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의 맨하탄의 높은 빌딩에서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빗자루로 그 앞에 있는 광장을 쓸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은 햄버거 가게에서 사온 아주 싸디싼 햄버거와 우유를 마시면서도 행복하게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 높은 꼭대기에서 빌딩 사장이 쳐다보는데 그 흑인 청소부를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나쁠 일이 없죠.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왜 기분이 나빴는가? 자기는 빌딩의 주인이고 억만장자인데도 항상 불만이 많고 화가 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청소부이며 흑인 주제에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마음이 안 들었어요. 나는 불안한데
너는 왜 행복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빌딩 주인이 흑인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흑인 주제에 그리고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항상 웃고 다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청소부가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동산을 날마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왜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청소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신의 목적이 앞서고 주님의 뜻이 뒤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불에 갑니다. 내 목적, 내 욕심을 먼저 내세우면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사업이고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앞서고 자신의 삶이 뒤서면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나는 행복하다.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아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걸 안 하면 나 하나님 앞에 벌받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너무나 피곤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진 율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나 장로, 교회 무슨 직분자들이나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할 것,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잘했지요?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접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했다 이런 거.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내가 이만큼 교회를 지켰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겼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도 막 내세워요. 사람들 앞에서도 막 자기를 우쭐하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저 세리로 태어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제하고 십일조하고 선행을 베풀고 금식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한 한 자. 위선자라고 책망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잘못된 자부심,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된다. 잘난 척하는 거, 선한 척하는 거,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 이런 것들을 다 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함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러한 자기 자랑을 다 꺾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나도 뭘 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